안녕하세요. 오늘은 키네마스터를 이용해서 동영상 편집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에서 키네마스터를 검색하시고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를 다 하셨으면은 아이콘을 클릭해서 키네마스터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렇게 들어오셔서 첫 화면에서 플러스 단추를 눌러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요. 화면이 세 종류가 있는데 가로 16대 9로 선택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화면이 나왔고요. 사진이나 동영상을 불러오는 것은 미디어에서 불러오고요. 카메라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동영상이나 사진. 이렇게 불러왔어요. 불러왔으면은 오른쪽 위에 있는 체크를 클릭해서 프로젝트 화면으로 나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플래그 해보시면 동영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화면을 처음에다 놓고요. 배경음악을 넣어야 되겠죠? 오른쪽 중간에 부분에 오디오를 클릭하시고요. 음악 에셋에서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해주는 음악 하나 선택해 주시고 단추를 눌러서 이렇게 불러오시면 되고요. 음악이 좀 짧네요. 요 뒷부분에 산을 더 불러올게요. 그 밑에 있는 걸 한번 눌러주시고 다시 플러스 단추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요 뒷부분에 이렇게 불러와지고요. 영상 길이에 맞게끔 음악은 이렇게 잘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악을 불러왔으면은 또 상단에 있는 체크를 클릭해서 저장을 해주시고요. 다시 화면으로 앞으로 가서 음악을 한번 일시 정지를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자막을 한번 써볼게요. 레이어에서 텍스트로 간 다음에 자막을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쓰셨으면은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배치된 것을 알고 있고요. 자막에 화살표를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은 자막이 커지고요. 그리고 폰트를 선택해서 폰트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바꿀 수 있고요. 색깔도 이렇게 선택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가운데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은 원하는 위치에 자막을 갖다 놓을 수 있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막의 길이를 늘리는 것은 오른쪽에 진한 노란색 발을 클릭 드래그해서 끝까지 이렇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다시 상단에 체크를 눌러서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그럼 마지막으로 저장을 해볼 건데요. 저장은 왼쪽 중간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저장 화면인데 해상도 설정할 수 있고요. 저는 FHD 1080p로 했고요. 프레임 레이트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데 30프레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내보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장이 끝났고요. 여기서 공유를 선택해서 SNS로 바로 보낼 수도 있고요. 이 저장된 것은 갤러리에 익스포트 폴더에 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